오늘은 여치와 배짱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는 우화에 등장하기도 하죠. 여치과는 메뚜기목의 여치아목의 한 과인데요. 메뚜기목 곤충들이 그렇듯이 번데기 과정이 없이 허물벗기로 어른벌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뚱뚱하며 날개가 짧아 날지 못하는 종류는 여치. 여치보다 작고 홀쭉하며 긴 날개로 잘 나는 종류를 배짱이라고 하죠. 이들은 밤에 활발히 우러대는 모습에서 부부금슬, 다복, 부지런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치와 배짱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중국에서는요, 여치와 배짱이를 그냥 방직랑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배짱이나 여치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을 구분하죠. 정확하게. 여치는 우리는 해고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해고라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해고요. 그리고 배짱이를 홍랑자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둘을 그냥 대략 합쳐서 방직랑이라고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시골에 그랬던 추억들을 갖고 있죠. 그냥 일단 여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여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치와 배짱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치는요, 별로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태화가 되고 몸이 좀 뚱뚱해요. 그런데 배짱이는요, 홀쭉하고 긴 날개로 잘 납니다. 저는 사실은 배짱이를 여치로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단 여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눈이 있다고 그러면, 이 눈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모양새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 여기가 약간 말안장처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안장처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목 뒷부분에,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가슴인 부분이죠. 그래놓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에 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앞발이 하나 있고, 중간발이 있고, 그 다음 뒷발이 있겠죠? 일단,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요배 부분에 무늬가 좀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일단 앞다리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또 중간에 다리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가장 큰 다리 아시죠? 점핑을 하기 위해서 발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뭐 요게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뭐 곤충들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할 종류입니다. 때로는 어떤 거는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에 주의를 하시면 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위에 요 말안장처럼 생기고 여기에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퇴화가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잘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응? 뭐 이쪽에 다리가 좀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더듬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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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렇게 생긴 상태의 이 무늬를 기억을 한다 그러면 한번 얘를 그리는 방법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때로는 제가 날개를 넣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색깔은 잘 아시다시피 황갈색도 나는 게 있고 그렇죠. 옅은 초록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모양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번 그리는 걸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냥 바로 그냥 모양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놓고 여기에 말 안장 같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죠? 그래놓고 여기에 지금 날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요, 때로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번에는 좀 날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좀 길기도 하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뭐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렇게 배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러기 전에 네, 제가 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이쪽에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게 좀 말라야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때좀 많이 번집니다. 일단 뒤쪽 것만 그냥 살짝 해볼게요. 네, 일단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죠. 야, 여기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배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요 날개에 무늬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예. 머리 부분은 그렇죠. 언뜻 여러분이 딱 봐도 뭐 닮았어요? 메뚜기 닮았죠? 머리는 메뚜기랑 비슷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머리는 메뚜기랑 비슷하다. 요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더듬이는 되도록이면 뒤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일단 그럼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뒤에 다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잘 보이라고 색깔을 약간 달리 썼습니다. 정확하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얘는 뒤쪽이 황갈색입니다. 다리가 예, 약간 황갈색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그래 놓고 여기에 색을 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예, 그 얘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마른 후에 날개의 무늬를 조금만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무늬를 조금만 넣어줘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친구의 여치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 날개를 안 그리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니까 여치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짱이를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평상시는 여치 얘를 배짱이로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걸 많이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배짱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배짱이 그림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배짱이는 여치보다 훨씬 홀쭉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작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훨씬 더 작아요. 이렇게 머리가 더 작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머리가 작은 관계로 머리 부분에 어떤 인상을 너무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부분이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래 놓고 물론 여기에 다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삼각형처럼 생긴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밤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가 밤색을 띠고 있어요. 야, 그걸 넣기 전에 한번 일단 다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는 거의 초록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죠. 연초록이나 초록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색을 황갈색이나 이런 거로 몸을 바꿉니다. 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 다리도 긴 다리가 있습니다. 왜이 곤충들의 특징이 이럴까요? 그렇죠. 멀리 뛰기 하듯 어디를 할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특징이 얘는 전부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초록에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날개색을 좀 여리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날개를 홀쭉하게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요. 얘 몸색을 다 칠해줍니다. 얘 몸색이 전부 연초록이잖아요. 이렇게 몸색을 칠해줍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황갈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황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잘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놓고 밑에 배가 있겠죠? 이배 부분도요. 사실은 좀 그렇죠.
좀이 연초록에 가까운 색입니다. 몸의 요 정도, 즉 2분의 1 수준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가 훨씬 긴 경우니까 그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리면 더 좋겠죠? 예, 그걸 특징이니까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간 것도 이렇게 해주고요. 예, 이제 뭐 이렇게 털 모양을 이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쪽으로 좀 이렇게 살짝 나온 것도 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배 부분은 색을 굉장히 여리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붉은색으로 칠할게요. 사실은 연초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색을 넣을 때그좀 생각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눈 부분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고 검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여치와 배짱이의 특징 중에 여치는 뒤로 되도록이면 더듬이가 있다면, 그렇죠. 배짱이는 앞쪽으로 되도록이면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앞쪽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뭐를 그려요? 그렇죠. 날개에 시문을 좀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넣어주고 싶은 분은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싶은 분은 안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네. 배짱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쪽 등 부분에 이렇게 황갈색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야, 그렇다면, 이 확연히 여치와 배짱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홀쭉하고 긴 날개, 그리고 배는 몸 길이의 2분의 1. 얘는 훨씬 더 길고요. 날개가 퇴화돼서 없는 것도 있다는 것. 한번 여치와 배짱이를 섞어서 한번 이쪽에 그냥 편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제가 그리는 대로 편하게 한번 그려 따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치부터 한번 편하게 그려볼게요. 여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그렇죠. 이 윗부분의 삼각형을 먼저 그냥 편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그립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의 머리도 그냥 조그만하게, 얘가 머리가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저는 이렇게 해놓고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날개를 먼저 그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날개를 이렇게 길게 왜 긴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길게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두 개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놓고 다리를 그냥 바로 여기서 먼저 그려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빨리빨리 그려질 수 있거든요. 야, 여기에 앞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 긴 다리가 있죠? 얘가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날기 전에 뭐 툭,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보자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그렇죠. 배가 있을 거니까 배는 좀 내비 두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어떤 분들은 색을 거의 안 넣고 그냥 무늬만 이렇게 넣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온다고 그랬죠. 얘는 예, 몸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눈을 달아줍니다. 눈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더듬이를 해줍니다. 더듬이는 되도록이면 얘는 앞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뭐, 붓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는 붓을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일단 표현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대략적인 모양새가 그냥 저기로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죠? 물론 여기에서 날개를 좀 이렇게 잡아주면 더 좋겠죠. 그래 놓고 여기서 무늬를 좀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금방 그리는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툭툭 그려도 그려진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딱 그리면 되게 편한 형태의 배짱이가 되고요. 이번에는 배짱이 말고, 그렇죠. 바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뭘 그리냐면, 여치도 그냥 되게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치도 뭐, 당연히 저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얘처럼 그냥 편하게 그립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없는 녀석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여기에 눈 들어갈 부분을 좀 남겨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여기에 말안장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안장처럼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요 부분에 이제 여기 다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는 이 저기를 안 그리는 관계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일단 앞다리를 먼저 그려봅니다. 중간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긴 다리를 해봅니다. 그냥 뛰기 전 자세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그래 놓고 그대로 너무 이 저기를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와서 배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고 여기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만 그려놔도 여러분들이 다 느낌이 오죠?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래 놓고 윗부분은 쭉 그려 나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살짝 색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보다시피 완성이 돼갑니다. 이때 요는 메뚜기보다 훨씬 깁니다. 어떤 건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좀 짧아요. 의미가 짧단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 친구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치와
배짱이 확연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저처럼 예전에 기억 구분하지 못하던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가을 곤충 시리즈 계속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